안녕하세요. 꽃향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클라멘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앞에 이 시클라멘이 세개 있는데, 얘들은 형제간들이에요. 이세 개가 똑같은 날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 두 개는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개를 지금 아직 분갈이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 꽃을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분갈이를 한 아이와 하지 않은 아이, 정말 제가 보름 전에 분갈이를 했는데 이 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아이를 한번 제가 분갈이를 해보겠는데, 밑에 이렇게 물받침이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물을 주고 있죠. 필요한 물만 밑으로 수분을 빨아다닌다 그러는데, 자, 제가 이거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빼보면 이게 흙이 전부 다 젖어 있어요. 자, 물을 밑에다 줬을 때 이렇게 내내 흙이 젖어 있다면 꽃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저는 이거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죽는다고 봐요. 그러면 이대로 키운다면 제가 볼 때는 한 달은 갈런지 몰라도 반드시 이 꽃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꽃을 사갖고 오시면 꼭 분갈이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시클라멘은 심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전부 지금 밑에서 꽃이 올려오려고 하고 있죠. 이게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를 이렇게 다 뜯어내야 돼요. 다음에 꽃이 올라오는 걸 방해를 하게 되고, 구근을 이렇게 위에 덮어버리면 이 시클라멘이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되죠. 반드시 이봐요. 계속 이렇게 지금 올라오잖아요, 밑으로. 지금 얘는 꽃이 지고 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해서 봄 내내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뜯어내고 꼭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작은 화분을 쓰려고 해요. 미리 얘두 개는 큰 화분을 썼기 때문에 작은 화분을 써서 한번 비교도 해보고, 자, 이렇게 대마개를 막아주고, 이 시클라멘을 심을 때는 물빠짐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마사만 넣어야 됩니다. 자, 마사를 넣어주고,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정도. 화분의 높이와 시클라멘 밑둥이게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면 되는데, 자, 이 구근을 절대 위에 막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넣는데, 마사는 괜찮아요. 마사는 물을 주게 되더라도 물빠짐이 잘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밑으로 흘러버리죠. 제가 사실 오늘 이 꽃을 심어보니까, 제가 좀 빨리 분갈이를 해줄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이렇게 심어보니까 밑에 안에가 다 젖어 있어요.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이 상태로 제가 한한 달을 뒀더라면, 시클라멘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심어졌는데, 이제 심어서 꽃을 오래오래 보고 싶으시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꽃이 이렇게 시들어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꽃은, 자, 보세요. 이렇게 벌써 씨망이 이렇게 맺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씨가 결국 맺히게 되면 많은 영양분을 얘들이 다 흡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꽃이 올라오려고 하면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감하게 이렇게 밑에 뿌리를, 바로 뿌리 밑에 핀셋을 잡고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꽃이 시들어갈 때마다 빼버리면 계속해서 밑에 이런 아이들이 올라오게 되죠. 심은 이 애들 한번 보세요.
얘도 이미 꽃이 좀 많이 시들었고, 이 위에 이렇게 지금 꽃이 질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에 보면 벌써 이렇게 씨방이 맺혀 있어요. 자, 씨를 맺으려고 하면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죠. 이렇게 씨방이 하면 이거를 안에서 이렇게 빼줘야 돼요. 빼. 그래서 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계속 꽃이 올라오죠. 빼고 나면 또 꽃이 올라올 거예요. 얘도 좀 보기 싫으면 과감하게 뽑으세요. 시든 아이들은 이렇게 놔줍니다. 많은 꽃을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면 꽃이 시들어지면 이렇게 계속해서 꽃을 떼주면 밑에서 계속해서 봄 내내 꽃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봄 내내 꽃을 보시고 얘가 여름이 되면 잎도 없어지고 꽃도 다 떨어져 버리고 정말 죽은 애들처럼 위에가 싹 없어져요. 밑에 구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죽었나 싶어서 여러분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여름이 되면 얘들은 잠을 자는 시기예요. 집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다가 뭐 베란다에 가장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얘를 갖다 놓고 정말 가끔씩 한번 이렇게 물을 주면 가을이 되면 막 거짓말처럼 서서히 또 이렇게 밑에서 잎이 올라와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거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에 꽃을 피우겠죠. 영양제를 주고 거름을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정말 한 초겨울, 가을 정말 갈 무렵 정도 되면 꽃이 이제 또 하나 둘씩 피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꽃을 보고 또 봄에도 꽃을 보고 얘는 여름은 잠을 자고 1년에 세 계절을 꽃을 볼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시클라멘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올해 꼭 시클라멘 한두 개 사서 예쁜 꽃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